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, 지난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됐는데요. 어디서 주로 사용됐을까요? 주말 사용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.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. 주로 이제 뭐 생활용품 장 보는 데 많이 쓰겠죠. 애들 먹거리 위주로 많이 썼어요. 지난 주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음식점이었습니다. 광주은행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들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전체 사용액의 23.4%가 음식점에서 결제됐습니다. 실제로 식당가에서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지자체 긴급생계비에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매출이 회복세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요즘 좀 낫긴 해요. 카드 받은 뒤로는 조금 그렇게 활발하게 제기하진 않아요. 동네 중소형마트와 슈퍼마켓,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사용된 금액도 6억 900만 원으로 전체의 18.8%를 차지했고 정육점과 제과점 등 식품 소매점 사용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15%와 20% 정도 이제 약간은 손님이 좀 늘긴 했어요. 이달 지나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